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레슨은 아이언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백스윙 탑을 잘 만들어라. 복잡하게 생각하면 다 해야 되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심플하게 손을 몸 앞에서 자연스럽게 꺾어줍니다. 오른쪽으로 가거나 평행이 되어 있지만 헤드가 열려있는 상태가 되면 정확한 힌지 동작을 만들 수가 없고요. 첫 번째로 꺾기, 두 번째로 돌기. 자, 여기서 이제 다운스윙을 전환할 때 내리기인데요. 장난감 조립을 해도 조립을 한 다음에 해체는 그 조립의 역순이거든요. 올라간 순서의 반대로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른팔이 잘 받쳐져 있다면 다운스윙에서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헤드 순서대로 내려오면 임팩트는 내 몸 앞에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레슨은 아이언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아마추어 분들은 사실 드라이버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멀리 똑바로 어떻게 치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장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이언에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그린 적중률을 높이고 조금 더 좋은 스코어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첫 번째 레슨으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서 아이언을 정확하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드레슬에서 백스윙을 들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백스윙 탑에서 힌지 동작, 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쟁반을 받친다, 뭐를 든다는 동작으로 골프채를 백스윙을 올렸을 때 오른손이 받치는 동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유는 오른손이 정확하게 받쳐지지 못하면 다운스윙을 할 때 공을 정확히 히팅을 할 수 없고 또 팔꿈치가 벌어지거나 몸에서 멀어지고 몸이 써지면서 클럽 헤드가 앞으로 나오고 몸을 많이 쓰게 돼서 제가 뒤에서 쳐져 내려와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레슨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백스윙 탑을 잘 만들어라. 채를 받쳐주는 동작을 정확하게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연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일단 손을 과감하게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 헤드가 수평이 되게끔, 평행이 되게끔. 자, 이 동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돌려야 되냐, 어디를 얼마만큼 돌려야 되나, 눌러서 돌려야 되냐, 헤드를 먼저 돌려야 되나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럽 헤드는 돌렸을 때 닫혀 있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손보다 오른쪽으로 가거나 평행이 돼 있지만 헤드가 열려 있는 상태가 되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 정확한 힌지 동작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도 분명히 다른 보상 동작이 생겨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하나 조금 포인트를 잡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꺾기. 간단하게 얘기해서 꺾기인데요. 손을 몸 앞에서 자연스럽게 꺾어줍니다. 더 가지도 않고 덜 가지도 않고 손이 공 위에 있는 위치에서 그냥 손을 꺾어줍니다. 그러면 클럽이 평행하게 아마 여기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화면으로, 옆에 화면으로. 자, 이 상태가 됐으면 이 다음에는 돌기인데요. 도는 거는 저는 어깨턴을 돌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꺾기가 된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받쳐주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돌기만 했을 때 어떻게 또 돌기만 하냐, 그러면 어떻게 얼마만큼을 돌아야 되냐,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물론 복잡하게 생각하면 다 해야 되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심플하게 몸에 손이 달려있기 때문에 돈다고 하지만 팔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마 연습을 해보시면 아 무슨 느낌인지가 아마 알게 되실 거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디 가서 올린다, 어디 가서 꺾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정말 심플해질 수 없고요. 계속 이 연습을 조금 반복해서 꺾기, 돌기를 하시다 보면 그런 느낌이 아마 몸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치려면 이 꺾기, 돌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지 좋은 이제 백스윙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꺾고 돌고만 하면 정말 심플하고 쉬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연습으로 꺾어놓고 돌렸다가 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스윙을 할 때도 우선 먼저 꺾고 그 다음에 돌렸다가 치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연습량이 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꺾고 돌아서 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지만 네. 이거는 백스윙을 만들기 위한 그냥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거울을 보든 아니면 그 혼자 느낌으로 꺾어 놓고 돌아서 백스윙 탑이 만들어졌는지만 확인하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하다고 지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칠 때는 이런 꺾는 느낌으로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손이 스타트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백스윙을 할 때 코킹이 먼저인지 테이크백을 들게 가는 게 먼저인지 아마 다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이거는 하세요. 사실 네. 정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골프스윙은 네.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래도 그 중에 자기야 맞는 연습 방법을 통해서 심플하게 칠 수 있는 스윙을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연습 방법, 백스윙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면 다운스윙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을 몇 개 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꺾기, 돌기, 내리기. 정말 깔끔해요. 네. 강하게 치는 샷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는 지금 안 나가지만 보다 더 정확한 임팩트를 가했고 그래서 타구 소리가 저도 굉장히 지금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일단은 어려운데 뭐 쉬운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해보시면 치는 스윙에서 내 몸이 계속 느낄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정말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백스윙 탑에서 힌지 동작, 백스윙을 올렸을 때 오른손이 받치는 동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손을 과감하게 그냥 돌리는 거예요. 클럽이 평행하게 아마 여기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손이 공 위에 있는 위치에서 그냥 손을 꺾어줍니다. 저는 어깨 턴을 돌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기만 한다면 오른손이 받쳐주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아마 연습을 해보시면 무슨 느낌인지가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임팩트를 맞으려면 공을 쳐야 되겠죠? 그러면 내리기. 다운스윙이 이제 내려와야 되는 타이밍, 전환 동작인데요. 첫 번째로 꺾기, 두 번째로 돌기. 자, 여기서 이제 다운스윙을 전환할 때 내리기인데요. 내려야 되는 순서에 대해서 오른팔이 잘 받쳐져 있다면 다운스윙에서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헤드 이 순서대로 내려와야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많이 붙어 있어서 정확한 임팩트를 좀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걷기, 돌기, 내리기. 자, 지금 보셨듯이 제가 공을 치면서 저는 오른팔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백스윙이 올라가면 다운스윙은 올라간 순서의 반대로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장난감 조립을 해도 조립을 한 다음에 해체는 그 조립의 역순이거든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 탑에서 힌지 동작을 못하고 바로 들어 올려서 손목이 펴져 있는 상태, 일자가 된 상태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릴 때 전환 동작이 벌써 다 달라지세요. 몸을 쓰려고 어깨, 손, 헤드가 내려와도 궤도가 밖에서 안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으세요. 이 동작을 안 하려고 백스윙을 올리셔가지고 채를 손으로 눕혀서 인에서 아웃으로 치시려는 분들이 또 생기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확한 임팩트를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꺾기, 돌리기, 내리기. 내리기에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자, 꺾기, 돌기가 됐으면 내리기에서 왼팔 어깨, 손, 헤드가 뒤쫓아온다는 느낌으로 순서대로 내려오면 임팩트는 내 몸 앞에서 공 위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이 연습을 자꾸 해보시면 꾸준히 해보시면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탑에서 만들어오는 힌지를 절대로 풀지 않고 임팩트까지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는 말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프로님은 오른팔에 힘이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골퍼들은 오른팔에 힘을 빼고 왼팔로만 치는 느낌으로 쳐야 하나요?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아마 두 분도 아실 거예요. 오른팔을 쓰지 않는 골퍼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적당히 적절하게 힘을 분배해서 써야 되는데 백스윙이 올라가서 오른팔로만 치려고 힘으로만 치려는 분들이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일반 골퍼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이 힌지 동작을 잘 만든 상태에서 오른팔이 사용되지 않고 몸이 그냥 왼쪽 열리면서 왼쪽 어깨, 손, 헤드가 내려오는 순서대로 내려와야 보다 더 임팩트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팔로우 스로가 길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쉽습니다. 저는 꺾기, 돌기, 샷. 와. 다운 스윙이 이제 내려와야 되는 타이밍, 전환 동작인데요. 첫 번째로 꺾기, 두 번째로 돌기. 내려야 되는 순서에 대해서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헤드. 이 순서대로 내려와야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많이 붙어 있어서 정확한 임팩트를 좀 만들 수 있는데요. 왼쪽 어깨, 손, 헤드가 내려오는 순서대로 내려와야 보다 더 임팩트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팔로우 스로가 길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프로님 처음에 시작할 때 왼손목을 이렇게 힌지한다는 자체가 손목을 조금 빨리 꺾는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힌지 동작을 할 때 어드레스 때 이 손목 위치보다 앞으로 나와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네. 사실 지금 많은 골퍼분들이 이렇게 돌리면 얼리코킹이 되지 않냐. 네. 그러면 거기서 채가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너무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연습법이지 이렇게 해서 스윙을 하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도 네. 레이트 코킹하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코킹을 안 하고 가다 보면 어디서 올려야 되고 어디 탑에서 올려서 이 받쳐주는 동작을 해야 될지가 모를 때 느낌이 안 올 때 그럴 때 한번 손을 꺾어서 그냥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이 받쳐주는 동작이 나오게 돼서 연습을 하실 때 백스윙이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너무 코킹을 빨리 하고 있는지 올라가서
받쳐주는 건 잘 하고 있는지, 이 동작이 잘 안 나오고 애매하다고 느껴지실 때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